갈치 조림 앞에 뼈 없는 버튼 거 처음 봤는데 이거?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 먹어봤겠지 이거? 조림은 못 먹어봤어요. 왜냐면 두 명씩 오니까 두 개를 먹자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림도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지. 그래서 내가 목요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맞았어. 이렇게 내시면은 아 그러면 애를 하나 더 낳으면 되겠네. 어? 애를 하나 더 낳으면 4시 되네. 4인 가족 되잖아. 그런 거보다 어? 4인 가족 어. 나쁘지 않네. 멀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신 녀석들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로? 아 예. 진짜로? 아, 예, 예. 아 진짜 몇 주입니까? 몇 주가 아니고 이제 임박했습니다. 김수현 씨 애기 조지라고 합니다 이제. 축하드립니다. 겸손하게 없어요. 4인 가족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 신납니다. 아, 그렇죠. 네. 4인 가족 됩니다. 첫째가 만둣국을 뗐고 벌써 예. 내장탕 국물에 밥을 말아줬더니 좋아합니다. 아, 저기 달라. 큰 그림 그렸습니다. 큰 그림 뭐예요? 큰 그림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 노리는 거예요. 맛있는 가족들. 그래가지고 네 가족이서 다니는 거야. 맛있는 가족. 아, 나쁘지 않은데. 둘째 그 태명은 뭡니까? 보비예요, 보비. 첫째가 보보였고 네. 둘째가 보비. 보비? 아, 내가 계속 먹었잖아. 12월부터. 하루 종일 굶으면 너의 기량을 뛰어넘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게. 너 실망이다. 정말 많이 먹는 거 참. 근데 이거 더 맛있어. 아니, 어떻게 지금 더워 있죠? 더워 있어? 야, 야, 야.